여러분들 이거 셋업 하실 때 공위치 우측에 있다고 해서 대부분 딱 처음에 잡잖아요? 알려주지 않는 이상 다 이러고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박주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프로치 레슨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 영상 중에 10에서 15m 가까운 거리에서 어프로치 영상 레슨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만큼 어프로치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좀 더 쉽게 좀 타격이 될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프로치 레슨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제가 갖고 있는 클럽 중에 50도짜리 이렇게 그 다음에 피칭 이렇게 그 다음에 9번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왜 56도 S는 없냐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짧은 거리라고 해서 무조건 S를 치진 않아요. 왜냐면 초보자일수록 띄우는 것보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띄워야 될 상황이랑 굴려야 될 상황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졌을 때 샌드를 이제 쳐야 되는 건 맞지만 초보자일수록 좀 그린 주위에서의 플레이는 저는 차라리 굴리는 게 훨씬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람이 많이 부는 좀 상태라든지 이런 거리감 자체가 저는 필드에서도 범프 앤 런 샷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러닝 어프로치라고도 하고 좀 이렇게 땅땅땅 굴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식의 이제 어프로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많은 초보자분들께서 필드에 가시면 짧은 거리라고 해서 무조건 S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왜 S가 잘못된다기보다는 조금 초보자일수록 아무래도 스윙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30m, 20m를 치더라도 내 스윙 크기 대비 이런 9번이나 피칭 같은 걸로 굴려서 내가 짧은 스윙으로도 거기까지 충분히 보낼 수가 있는데 무조건 뛰어서 갈 생각만 하니까 철푸덕철푸덕 해서 겨우겨우 내가 드라이버 치고 세컨샷 그린 주위까지 보내놨는데 거기서 스코어를 다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러닝 어프로치 하는 연습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저 세 가지 다 쓰실 수가 있어요. 50도도 가능하고 피칭도 가능하고 9번도 혹여 8번까지도 가능하세요. 근데 이렇게 러닝 어프로치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좀 떨어뜨릴 공간이 충분할 때가 가능해요. 왜냐면은 핀과 내가 그린 프린지 사이에 이 공간이 충분해야 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공이 어디로 튈지가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항상 충분히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럼 상황으로 따지면 어떤 상황이냐면 앞핀이었는데 뒤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뒷핀이었는데 내가 앞에 떨어졌을 때. 앞에 떨어져 올라가지 못했을 때. 아니면 중핀이거나 뭐 백핀인데 조금 앞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좀 러닝 어프로치를 하시면 훨씬 조금 효과적으로 스코어 관리라든지 내가 조금 더 쉽게 저희까지 이제 홀컷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피칭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세 가지 치는 방법은 비슷해요. 근데 세 가지가 제일 다른 게 뭐예요? 이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이 로프트 각도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굴러가는 이 런이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자세를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가 샷처럼 짧은 거리니까 이렇게 넓게 쓰지 않고 좁게 쓰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넓게 쓰면은 스윙 크기가 작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견고한 느낌이 드시려면은 어프로치 할 때는 짧은 거리에서 확실하게 좀 좁게 쓰는 게 좋아요. 근데 막 지나치게 막 이렇게 붙어서 쓸 필요까지는 없고요. 살짝 어떻게 보면 약간 내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보폭이 좋고요. 그 다음에 어프로치를 할 때 한 우측 엄지발 정도의 좀 볼 포지션을 두는 편이에요. 우측 엄지발 쪽에 두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손이 핸드퍼스트가 되죠. 왜냐하면 볼 위치 자체가 우측에 있으니까 핸드퍼스트인데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볼 포지션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측발에 같이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러닝 어프로치가 아니에요. 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손목을 써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꾸 뒷땅이나 탑볼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볼이 우측에 있으니까 손도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와야 되는 게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쵸. 그래야지 내가 확실하게 좀 이렇게 로프트 각도가 세워져 있고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굴려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체중.
볼 포지션 다음에 손 포지션, 그 다음에 체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볼 포지션 잘 돕고 이렇게 뒀는데 꼭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뒤쪽으로. 그럼 체중이 우측에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측에 실려 있으면 왜 우리가 어프로치 할 때 체중을 살짝 왼쪽에 쓰는 이유가 좀 더 볼을 바로 컨택을 하기 위함에 좀 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왼쪽에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할 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마추어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왜냐면 왜 이런 동작이 생기냐면은 봉을 띄우려고 해서 생겨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샌드를 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굳이 띄우려고 한다고 우측에 이렇게 체중을 주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체중은 왼쪽에 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미 이 로프트 각도대로 띄어지게끔 나와 있는 거니까 컨택만 올바르게 되면은 띄어지는데 그거를 내가 과도하게 막 더 띄우려고 안 띄울 안 뜰 것 같으니까 더 뒤에서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컨택 면에서는 자꾸 미스샷이 나오는 거죠. 그냥 두 번째 그렇게 체중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왼쪽 발 한 저 느낌에는 6대 4 정도 비율이 딱 될 것 같아요. 6대 4. 그죠? 많은 분들이 6을 여기다 두시려고 하는데 반대로 왼쪽으로 6대 4 가지고 또 세 번째로는 여기서 이 체중이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체중을 내가 샷처럼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옮겨줘야 된다? 이거 아니고요. 짧은 거리일수록 오히려 체중을 살짝 왼쪽에 두고 그 제자리에서 이렇게 골반만 회전하면서 친다는 느낌으로 가져주세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볼 포지션 우측 엄지발 정도에 두고 체중을 살짝 왼쪽에 6대 4 비율로 둔 상태로 그대로 여기서 골반만 회전해서 치시면 돼요. 지금처럼. 한 21.9m가 나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잘못된 동작은 치고 나서 내가 체중을 우측으로 샷처럼 옮겨야 된다는 생각에 이런 느낌 있죠. 이런 식으로. 좀 과하게 내가 이렇게 몸이 써지면서 이렇게 치는 듯한 느낌. 그럼 마찬가지로 컨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좀 짧은 어프로치 샷을 할 때는 견고한 느낌. 항상 내 느낌에는 그러니까 견고하다는 게 딱 이 상자 내 몸의 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제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손목을 쓸 필요도 없고 지금처럼 제자리에서 이렇게 친다는 느낌으로 왼쪽에 체중 딱 잡아두고 체중 이동 하지 마요. 그게 포인트예요. 왼쪽에 체중을 든 상태로 그대로 제자리에서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컨택이 더 쉽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께서 자꾸 맞추려고 하고 몸을 쓰려고 하니까 더 컨택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50도 9번까지 갖고 왔잖아요. 자세는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30m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스윙 크기만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체중 살짝의 왼쪽에 두고 그 다음에 스윙 크기만 이렇게 달라져요. 제가 크게 몸이 움직이는 듯하게 보이나요? 지금? 안 그러죠? 그렇죠? 내 안에 내가 생각한 이 틀 안에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치는 듯한 느낌으로 여기서 절대 감속은 안 돼요. 또 맞춰 치려고 스피드로 절대 감속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내가 스윙 크기가 항상 동일하게 든 만큼 빼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거리감이죠.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어프로치나 뭐 퍼터, 숏게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거리감인데 이 거리감을 잘 맞춰주는 게 좋아요. 이 거리감이 확실하게 돼야지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정도 떨어뜨려서 어느 정도 굴러가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냥 캐디분들이 그냥 준다고 가서 잡고 아 그냥 이 정도? 하고 이렇게 치면은 철포덕 가서 아 또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기준이 잡히지가 않은 거거든요. 내가 충분히 연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물론 초보자분들께서 처음에는 그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 내가 기준을 잡아가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좀 50도 이렇게 피칭 9번으로 이렇게 갔을 때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되냐면 조금 좀 50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캐리 대비 기준이 캐리가 1이라고 한다면 기준을 한 2에서 2 정도? 제 기준에선 2에서 2.5? 이 정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피칭부터는 2.5에서 3, 그 다음에 9번부터는 이렇게 좀 더 점차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캐리 대비 좀 더 런이 점차 늘어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샌드보다 좀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 샌드는 스윙 크기가 커져야 되고, 똑같은 30m를 치더라도 스윙 크기가 커져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이 스핀량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선수처럼 연습량이 정말 많지 않는 이상 이 컨트롤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뛰어서 잘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뛰어서 잘하면 상관없는데, 저라면 차라리 초보자 분들께서,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굴려서 가는 게 훨씬 덜 어떻게 미스가 난다는 거죠. 난 띄울 거야. 난 프로니까. 아, 프로라서 띄우고 저는 한번 아마추어 입장에서 한번 굴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네. 한번 뭐가 더 확률적으로 나은지 봅시다. 여러분, 이거 여름에는 무조건 붙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치셔야 돼요, 저처럼. 지금 겨울이라서 이게 나오세요. 튀는 거지. 네, 네, 네. 나오세요. 네. 아, 자, 상황에 따라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상황 중에서도 내가 굳이 무리하게 뛰어서 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이렇게 피칭이나 9번 같은 걸로 들고 이렇게 가주신다면은 훨씬 조금 더 미스샷이 설사 났다고 하더라도 좀 더 홀컵적으로 가주는 거. 그게 우리가 목표잖아요. 굴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형 프로처럼 저렇게 프로라서 뛰어야 된다? 아니죠. 자, 결과를 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짧은 거리라고 해서 무조건 샌드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상황 중에서도 내가 굳이 무리하게 뛰어서 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이렇게 피칭이나 9번 같은 걸로 들고 이렇게 가주신다면은 훨씬 조금 더 미스샷이 설사 났다고 하더라도 좀 더 홀컵적으로 가주는 거. 그게 우리가 목표잖아요. 그렇죠? 무리하게 스윙이 커가면서 이렇게 컨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스윙으로 내가 얼만큼 저기까지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셋업의 기준은 정말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거기서 띄우려고 자꾸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굴려서 갈 거예요. 띄우는 어프로치가 아니라 굴려서 갈 거기 때문에 굴려서 가야 된다는 게 확실히 어드레스에 나와 있어야 돼요. 이런 동작. 그렇죠? 뒤로 가는 동작, 체중이 뒤에 있는 동작, 띄우려고 몸이 기울어지는 동작,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굴려서 갈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왼쪽으로 체중을 두고 그 다음에 우리 손도 핸드퍼스트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줘야 되죠. 그렇죠? 볼 포지션 때문에. 그 다음에 그대로 유지한다는 느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절대 이렇게 뒤로 자꾸 이렇게 물러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포인트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딱 지금 좀 여러분들이 좀 굴려야 된다는 느낌을 갖기에는 피칭한 9번이 굉장히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기준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하시면 훨씬 좀 그린 주위의 플레이에서가 좀 더 스코어도 훨씬 좀 줄어들고 조금 일관성 있는 좀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으로 박주영 프로였습니다.